학교 밖 청소년들을 위한 공간인 내추럴 우드락이 사상구 청소년 수련관에 둥지를 틀었습니다. 앞으로 이곳에서 많은 청소년들이 꿈을 키워나갈 텐데요. 김은영 시민 기자가 개소식 현장에 다녀왔습니다. 지난 23일 사상구 청소년 수련관. 학교 밖 청소년들을 위한 쉼터이자 청소년들이 자립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공간인 내추럴 우드락이 문을 열었습니다. 내추럴 재단 청소년 드림센터 지원 사업 공모에 선정돼 운영하게 된 내추럴 우드락 공간은 앞으로 학교 밖 청소년들을 위한 전용 공간을 만들고 프로그램을 지원합니다. 학교 밖 청소년들이 다양한 방식으로 자신의 삶을 또 자신의 꿈을 이룰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내추럴 우드락은 목공 카페 공간과 미디어 체험장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3층 목공 카페 내추럴 우드락에서는 청소년들이 학습과 휴식, 음료를 즐길 수 있습니다. 이곳에서는 학교 밖 청소년들이 만든 기업 더 코이와 함께 청소년들을 위한 목공의 수업을 진행할 예정입니다. 2층 내추럴 우드락 MIC는 청소년들이 영상과 음향에 관련된 전문적인 기술과 지식을 배울 수 있는 체험 공간입니다. 여기서는 학교 밖 청소년이나 청소년, 시민들 모두가 와가지고 영상을 촬영하거나 영상을 편집하거나 또 자신이 부른 노래를 또 녹음도 할 수 있는 기능이 있고요. 사상구 청소년 수련관에는 이날 개소한 내추럴 우드락뿐만 아니라 학교를 떠나 있는 청소년들의 자립을 도와줄 다양한 공간들이 있습니다. 바리스타 교육장과 여가 지원을 위한 탁구장, 신체 활동을 위한 체육관인 청소년들의 꿈의 공간으로 자리 잡고 있습니다. 학교 밖 청소년들의 새로운 꿈을 위한 도전의 장소, 기회의 공간이 되었으면 합니다. 지금까지 학교 밖 청소년들의 자유공간 내추럴 우드락 개소식 현장에서 부산방송 시민기자 김은영이었습니다.